새 아침. 신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635님, 물가가 내려도 쓸 돈이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0340님, 정부 정책은 끓는 물에 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찬물을 넣어 잠시 잠재우려는 눈속임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내면을 꿰뚫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정부는 좀 이거를 좀 더 잘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몇 분 선정해서 자제력도 능력이다 머시멜로 테스트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일의 출발서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해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아,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이룡이와 홍재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청문회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여당은 정치공세는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고 야당은 어쨌든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야당의 분위기 진짜는 어떤지 안규백 사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하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뭐 저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여당 원내대표였으니까 수석 원내 부대표 하시면서 예, 예. 우리 안 의원님 자주 만나 보셨을 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난 4개월 동안 하루가 멀다고 그죠? 여야 협상을 통해서 자주 뵀습니다. 예. 예. 어떠세요?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완구 대표께서는 저 정이 많으신 분이고요. 예. 그 훌륭한 인품과 소통력. 그리고 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갖지 않고 있는 그 포용력과 추진력이 저는 강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직자로서의 이완구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인사청문회, 사실은 뭐, 얘기한 게 위장 전입, 병역 문제, 예? 뭐, 투기 의혹, 이런 게 이제 3대 단골맨이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예. 위장 전입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죠? 예. 예. 그런데, 우선 병역 문제인데, 이 본인의 병역 문제와 차남의 병역 문제, 이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그 엑스레이 사진 뭐 이런 거 다 공개하면서 좀 해결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완구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도덕성과 그 능력을 검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덕성에 관련해서는 본인과 차남의 그 병역 문제와 함께 판교빵 관련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설명이 그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요. 예. 동시에 그 총리로서 이제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의 그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과 야당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입시적으로 검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땅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땅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목적과 의도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가 아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적과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예. 목적과 과정이 중요하다. 예, 예. 그런데 목적은 결국은 저 뭡니까 처갓집에서 땅 사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알아봐줘서 사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14년 만에 2.5배가 오른 것이 사실이라면 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과연 그 부분까지도 맞는지, 또 동시에 이 후보자 동창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이건 투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수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공개 검증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요? 뭐, 아들 신상이든 무슨 문제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그, 문제가 된다면은, 청문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고, 거기서 검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 총각 아닙니까? 예. 자식이 아빠를 선택한 것이도 아닌데 모든 국민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 쓰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청문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도 또한 이 그 매입할 때 당시가 시세 차익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 가지고 매입했느냐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요, 지금 이제 병원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사실은 자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예. 앞으로 예. 이런 부분은 야당이 좀 협조를 해서 자식 문제 같은 건 좀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나요? 사람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러니까 이른바 신상에 관련된 것은 뭐 공개하자 비공개하자 이것은 그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법률을 요청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그 문제는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또 야당이 이렇게 사려 깊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분별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후보자 자녀 문제도 그 임대 파열 그 문제인데 예. 그 당시에 그게 병무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건 그 합법적으로 그건 그 병역 면제가 맞습니다 맞기는 예. 맞는데 그 과정 전후 과정이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듯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가 예.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단정적인 면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청문위원들을 구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청문위원들이요. 예, 청문위원들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 구성하셨는데, 예. 그 우리 안규백 수석 부대표께서는 그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충청권 의원들이 아이 곤란하니까 빠지겠다 이런 소리 하나든가요? 예. 충청권 의원분들은 한 명 정도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나머지 다른 의원들은 아주 그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네. 일각에서 언론에서 그 뭐 청문 의원들이 약하다, 활약이 약하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왜냐하면 초선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네. 그 기준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선임된 의원들은 유성엽, 김경엽, 진선준, 홍종학, 진선미 김승남 의원 이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은 그 이름 몇몇만 들어도 어떤 상위에서 아주 활약을 맹활약 하고 계신 분이라라고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이분들 역시 그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서 아마 이 그 우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또 그 여러 가지 입체적 능력 검증을 아마 현민경처럼 작은 하나와 하나까지 아마 놓치지 않고 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개헌 문제가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지명되자마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예. 개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헌 문제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통 계속 이슈화를 시키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께서도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약 200여 명이 지금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신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는데 청와대와 여러 가지 그 입장 때문에 그 이번 청문을 통해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집중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총리로서의 충분한 그 포부를 밝히고 또 본인이 국민과 소통하고 책임 총리로서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가감 없는 소리를 과연 총리가 되시면은 청와대에 전달해서 또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소신을 또 번복하지는 않을까?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 꼭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다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문재인 의원 말이에요. 네. 이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대해서 이 50% 얘기하면서 호남 출신을 발탁했어야 했다. 그게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일었는데. 네? 교수님 그 예. 속담에 단장치의란 말이 있습니다. 예. 나한테 유리한 말만 뽑아서 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러니까 머리 위와 달 아래는 놔두고 몸통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하. 저는 문맥의 전후 좌우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씀의 취지는 예. 지역 인사 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의 상황을 보면은 인사 구조를 보면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이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영남 출신 아닙니까? 예. 내각도 38%가 영남 출신이고요.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지역 인사가 아주 편중돼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지난 20일 날인가 그 박근혜 정부 지역 인정 편성 그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인재가 많이 이게 쏠린다.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 예.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후 예. 좌우 문명을 저는 다 하고 판단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청권의 민심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충청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저 노무현 정권 시절이나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럼 영남 총리가 있었느냐? 왜 우리 충청도가 총리 한번 하겠다고 그러는데 모처럼 왜 그러느냐?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양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월 8일 얼마 남지 않아. 이게 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지금? 다 2월 8일 날 일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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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지금 박지원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아주 진짜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박지원 후보가 지난번 어젠가요?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철수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새정치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새로운 역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뭔가, 전당대회에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저는, 잠재적 역량이 많으신 분이고, 저희 당이 블루고시원이기 때문에, 예. 특히 역동성이 강한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요? 예예 저는 그분의 예. 그 인생의 역정과 그 다음에 사회에서 쌓은 여러 가지 공덕을 봤을 때 충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잠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예. 이 정부가 말해요. 예. 건강보험 그 문제 개편하려고 그랬다가. 건강보험, 예. 예. 그거 연내까지는 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뭘 한다 그래가지고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아무 연말정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놀랐던 모양인데. 예. 정부의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2600년 전에 공자가 말했다시피 그 민심지 국민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 정책이 갈수록 그 우왕좌왕 좌지우지 오락가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스스로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린 거 아닌가. 예. 저는 국민한테 보다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박근혜 정부가 이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한테 사실 솔직히 동의를 받지 못하고 특히 동의를 받지 못한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증세 문제와 예. 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정책 모두가 박근혜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증세 정책인데 예. 말로는 증세를 않겠다고 해놓으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민들한테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예. 어떤 국민이 신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 자동적으로 물론 저희 당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 1월 초에 그 여론조사 31.6%까지 올라갔고 리얼미터에서는 어제 그제 29.6%까지 예, 올라가서 맞습니다. 거의 새누리당과 뭐 오차 범위 내에 이렇게 접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의 예. 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예, 예. 조세 정책을 하루빨리 질서 있게 논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기 청문회가 2월 9일 10일이잖아요. 그죠? 2월 9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2월 9일 10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청문회 미리 이렇게 준비 이제 지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2월 11일 날 예. 예? 저희랑 인터뷰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좀 약속 좀 해주시죠. 미리 섭외해드릴 섭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가 이양부 총리가 후보자가 예, 예. 이 야당과의 카운터 파트너였기 때문에 예. 일각 언론에서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일 날 꼭 좀 인터뷰 해 주십시오. 예예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오차 범위 이 표본 오차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잡해요. 그래서 5% 차이 나더라고요. 5% 차이.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의미한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예. 요새 하도 이 방송법,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요. 아,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럼 예, 저 예. 2월 11일 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박태환의 도핑 문제 말이에요. 이거 네. 외국인 변호사까지 선임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뭐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리고 병원 측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고요. 예.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 수영 연맹 청문회가 2월 27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스위스에 있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외국인으로 선임했다. 예. 이제 밝혔습니다. 예. 또 그밖에 대한수영연맹, 뭐 대한체육회 박태환 전담팀, 일단 박태환 선수가 약물을 주사를 맞은 거는 사실이고 검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잘 모르고 했다. 이런 걸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해서요. 받을 수 있는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일단 박태환 선수가 저 치료를 채취를 할 때 두 개를 채취했는데 이게 A 샘플, B 샘플 이렇게 두 개를 다 채취했는데 그 두 개 모두 다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정이나 의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양성이기 때문에 예.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박태환 선수의 논란거리 잠깐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좀 궁금한 게 왜 아시안게임 도핑 테스트에서는 양성 반응이 안 나왔는데 예, 글쎄요. 수영연맹 테스트에서는 나왔냐. 이게 사실 7월 29일 날 그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9월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는데 아시안게임 때는 안 나왔는데 이게 국제수영연맹이 박태환 선수 시료를 채취한 게 같은 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로 지금 밝혀졌어요. 예, 9월 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보면은 이게 같은 시료인데 아무래도 같은 때 한 건데, 뭐 추측 건데, 이제 추측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 좀 2회 열리면서 예. 그 금지약물이 다 빠져나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박태현 선수가 주사를 맞은 데가 재활 전문병원이 아니라 미용 전문병원인 거 밝혀졌습니다. 예. 이게 재활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미용을 위해서 맞은 거가 아니냐. 뭐 좀 그런 이제 의혹도 박태현 선수가 밝혀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처음으로 도핑 위반 통보 받은 게 10월이거든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B샘플 통보를 받은 건 12월인데, 근데 병원을 고발한 거는 1월입니다. 예. 그 사이에 공백이 기니까 이건 빨리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서 조사를 빨리 해야지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자 도주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 기간이 너무 좀 공백이 있었다. 이게 뭔가를 좀 뭐 협의라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국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박태현 선수가 약물을 했냐 안 했냐 예. 했다고 해서 결과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가 중요할 뿐이지 이게 뭐 어디서 주사를 맞았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알겠습니다. 국제 수영맹 청문회 같은 경우는 박태현 선수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6일 야간 해안 경계 근무 중이었던 육군 이모 일병이 사라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군 당국은 근무지 이탈로 추정하고 탈영병으로 낙인 찍어서 이일병 찾기로 해서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었죠. 그런데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모 일병이 홀로 근무 중이었었다고 합니다. 당초 군 당국이 밝힌 2인 1조 경계 근무를 했다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 당국의 안전 불감증, 그래서 다시 도망이 오르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일병이 당시 혼자 근무를 했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같이, 네, 원래는 2인 1조. 같이 근무하던 사람은 뭐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사람은? 저기 차 안에 들어가서 자거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일병이 없어지니까, 그죠? 이일병이 네. 없어지니까 화장실 갔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그 같이 근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 잤다라는 게 그런 이 발각될까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탈영이 아닌데 탈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2인 1조 근무에 대한 부분을 밝히자 군 당국은 애초에 자기들은 탈영이라고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간부와 병사들이 수사에 혼선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탈영 그 이제 진돗개를 발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모순되는 지점입니다. 예. 물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초기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되지만은요. 그 전에 그곳에서 실족 사고 몇 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두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근무하다가 잘못 뒤져서 그 바다에 빠져서 구사일생으로 건져낸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한 건은 마침 그 떨어진 병사가 수영을 잘해서 자기가 잘 나왔고요. 그 해경에 따르면 가끔 실족 사고가 있어서 사고가 빈번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두 건은 밤에 근무사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예. 해경이 얘기하는 거는 민간인들도 거기에 잘 떨어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 당국이 거기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그 안전사고 유의에 대한 강조하는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또는 일정 지역의 그 부분에서의 펜스를 치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군 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애초에 지금 뭐 어제
보도가 나가니까는 정운참모라는 사람이 언론사들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탈영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근무이탈과 탈영은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건 지나가던 진돗개가 발령을 한 거냐.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앞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그 아버님이 목포에 와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아침에 들이닥쳐서 그 PC 두 대와 그 피해자가 쓰던 핸드폰 두 대를 압수해서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대요. 예. 아버님이 언론에 뭐가 나는지를 컴퓨터로 확인을 못하고 자기 모바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군당국의 이 허술한 조치, 근무 환경, 화장실도 없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화장실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 주변에 CCTV가 270여 개가 있는데요. 네, 예. 그 금방 한 뭐 방에 몇 킬로예요. 그럼 그거를 그날 다 수거해서 분석만 해도 아 이게 사람이 안 보이면 바로 사고사가 아닌가라고 수사를 전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경찰하고 이제 합동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 팀은 탈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반면에 한 팀은 실족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팀은 초병에 대한 폭행에 의해서 무기 탈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러면 무기 탈취에 의한 납치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좀 희박하긴 한데요.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의심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면서 아닌 부분을 지워져 나가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배도 뭐 나중에 띄워놓고 있고 소나 장비도 나중에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대 내 성범죄 문제인데 말이에요. 네네네. 40대 기혼자 남성 대령이 자신보다 26살이나 아니 자신보다 어린 26살 부하를 하사관이죠. 네네. 이 자신의 관사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네네. 굉장히 군대의 기강개입. 근데 이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이거. 네, 뭐 그 가장 간부들 중에서는 그 낮은 계급이 부사관들 그룹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하사인데요. 지난번 그 17사단장이 성추행한 피해자도 사실은 이제 다른 상사가 하사를 성추행해서 일시 피난 와서 사령부에 있는데 그 하사를 성추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 뭐 건군 이래 사단장이 그렇게 구속된 일도 초유의 사태인데 여단장인 대령이 이렇게 체포된 것도 아마 초유의 사태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모 대령이고 육사 47기입니다. 소령 시절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부관을 했었고요. 가장 잘 나간 엘리트 장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초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뭐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 소령이 하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 피해자가 나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 그 하사는 여단장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헌병대가 그 사건은 진술이 서로 좀 안 맞아서 가해자를 긴급체포 못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잘하고 헌병대가 준비를 좀 해서 육군중앙수사단이 결국 참모총장의 협재를 받고는 전격적으로 긴급체포를 했죠. 우리 군도 이제 과거에는 좀 이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을 좀 감싸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일벌백계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군이 끝까지 잘 처벌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 좀 봐야 되는데 민간은 예.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예. 있는 반면에 예. 우리 군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없고 성범죄 전담 수사관 제도, 예. 검사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 댄딩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회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비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업체 스크린 다이제스트의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가까우고 그래서 영화 보러 극장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관 가면 불편함 느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한 10분 합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 10분 후에 들어가도 영화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관객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나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일단 비싸죠, 또. 그리고 여기 그 음식값들이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한번 들춰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성춘열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예. 예. 그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이죠. 우리 성춘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멀티플렉스라는 그 극장 체제에 익숙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극장보다 좀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골라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한 곳에서 뭐 서비스 다양한 뭐 음식물부터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 왔었는데, 예. 사실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알겠지만 그 또 하나의 약속부터 해서 많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극장을 이제 아니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실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불만상이 조금씩 네. 모아지고 이제 그 어제죠. 그 참여연대에서 게시판을 이제 요 소비자 그러니까 영화 불만상에 대해서 게시판을 개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게시판에서 네. 들어왔던 거야, 주장님? 우리 뭐, 출발 새 아침 너무 또, 오늘 또 들으시고들 많이 의견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영화관에 불만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우리 제 민변의 변호사님들하고 참여인들이랑 또 청년 유니온이 공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0건 가까운 글이 올라와 있는데 뭐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마 들으면 너무 공감할 거예요. 저기 팝콘 500원 안팎도 안 된다는 원가인데 5,000원 안팎이 5,000원 정도에 파는데 모든 영화에 똑같이 5,000원에 파입니다. 예. 생수, 목말라서 생수 샀는데 분명히 마트에서 제가 350원 샀는데 1,500원을 팝니다.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 있는데 또 영화관에 이렇게 시간 좀 촉발해서 가면 맨 앞자리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자리 외국은 보니까 할인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주말에 많은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고 맨 앞에서 보면 어지러지라고 맨 옆이나 맨 앞 어지러지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또 시네마 포인트 착실하게 쌓았는데 주말엔 또 그걸 사용 못하게 해요.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영화는 대해서 한두 가지. 방금 이제 우리 성춘희 변호사 말씀하신 보고 싶은 영화를 안 틀어준다. 멀티플렉스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장악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거에 민감한 분들 있는가 하면 팝콘 때문에 열받는다. 이런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사막 커피를 갖고 왔는데 못 갖고 가게 하더라.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분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6401님 저도 개를 훔치는 방법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잘못 봤어서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아까 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있는 거죠. 예, 그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도 뭐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그 개를 훔치는 방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배급사 대표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직접 서한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저만 해도 이제 지난 주말에 친구랑 이제 함께 영화를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영화가 아침 조조 영화 때랑 그다음에 야간에 그 자정 시간 때밖에 없어요. 주말인데. 그러면 영화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정에는 차라리 잠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주말인데. 그렇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다른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만든 영화를 소비자한테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는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영화만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화의 다양성을 대자본의 대자본에 독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건 인간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생명체도 그렇고 사실 영화도 인마 그 유명한 종다양성 이론에 의하면 다종다양한 게 많이 나올수록 산업도 발전하고 그렇죠. 시민들도 만족하잖아요.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안 튼다. 우리 선배님 말 잘 해주셨는데 그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건 그 작년에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또 하나 약속 영화를 안 틀었어요. 그래서 성춘 변호사님이 직접 공정에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공정에서도 그게 문제다. 최근에 적발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개를 훔치는 방법. 그다음 뭐 세월호 대참사를 다룬 다이빙벨 이런 영화를 영화에 가면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 영화 가면 제일 열받는 게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저요? 저는 사실은 앞뒤 좌석의 이 간격 키가 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넓어졌지만 그게 극장에 따라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극장에 가면은 그게 좁고 어떤 극장에 가면 좀 넓고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장이 한마디로 규격화도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사실 일단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격화도 안 되면서 돈은 똑같이 많은 시 받는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짜지 않았나. 그거는 돈이, 그러니까 이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거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갔는데 막 부랴부랴 달려가잖아요. 영화 시간. 근데 겨우 왔는데 광고를 10분 트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늦게 온 사람 배려죠. 아, 근데 광고 에라 같이 갔는데 대목 광고도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막 빌려주는 그래서 그럼 빚쟁이 되는 광고를 틀어주는 건 너무한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춘 변호사님 그것도 공정에 신고하신대요. 그 광고 문제가 사실은 광고가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 10분을 늦게 시작해도 좋아요 영화. 네네. 그러면은 7편을 틀든지 차라리 그거 재밌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광고가 10분에 나가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그 광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심각한 게 일반인들이 광고 시작 시간을 영화 시작 시간하고 동일하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그 광고 시작 시간은 영화 마치 그 설명 시작 시간처럼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표에도 그렇고요. 예. 그럼 심리상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그 시간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면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예. 그 앉아가지고 그 관과에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방금 안 차장님이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영화 이런 거 같이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갔는데 거기에서 막 전혀 어울리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광고가 나온다면 사실 돈 내 돈 들고 가가지고 그런 그 광고를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갔는데 광고를 봐야 된다는 네. 거. TV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르긴 하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그 내 광고를 돈 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예. 다른 내가 보고 있으면 다른 채널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극장에 자세히 앉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TV 보다가 이상한 장면 나오면 바로 끄거나 돌리거든요. 얘가 더 열심히 보시고 예, 우리처럼 개방적인 사람 입장에서도 얘가 이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 저기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어린이집 폭행 장면 나올 때는 차마 아이가 이거 봐서는 안 돼. 있다 싶어가지고 뭐 많은 부분이 바로 그때는 채널 돌리거나 끄는데 영화관에서는 이러면 성인 영화 광고도 바로 나와버리거나든지 대북 광고 아까 말한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광고를 봤으면 사실 그 영화관의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봐준 관객 때문에 자기네 돈을 버니까 이러면 할인을 해주든지 그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열받는 게 주말에 시네마 포인트 사용 못하게 해요. 그것도 참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영화 다 주말에 보는데 그때 차곡차곡 싸우는 시네마 포인트는 사용을 못하게 하니 참 그것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3671님 요즘은 멀티플렉스 영화관만 남아있어서 예전에 영화관 가던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작은 영화관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있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뭐 중소상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예. 대기업의 자본주의 어떤 그 커다란 그 시스템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저희 소비자분들도 그러니까 생각을 약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깨끗한 어떤 쾌적한 환경이 뭐 좋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멀티플렉스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호도가 높아서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 조그만 영화관들이 되게 많았고 한두 개 그 스크린이 있던 데에서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극장에서 그 극장주를 중심으로 영화를 선택해서 틀게 되니까 보고 싶은 영화 가서 골라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멀티플렉스가 10% 가까이 장악하고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이 시점에서 아주 재밌는 화양명화 돼지. 아마 교수님 너무 화양명화 돼지. 예전에 영화면 서울에 화양명화 돼지. 화양극장 그게 저기 서대문 로타리 있었죠. 명화는 영등포 쪽에 있었었고 돼지는 어디 쪽 강북 어디 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그런 작고 또는 크고 작지만 재밌는 영화관이 곳곳에 있어서 방금 성취님께서 말씀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약간 버스 타고 가시면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영화 틀고 맞습니다. CJ라든지 롯데가 자기들이 투자한 영화만 틀어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박스 이 영화관은 이미 중국 자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메가박스. 박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데. 아, MM박스. 네. 근데 그게 중국 자본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대자본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 뭐라 그러나 하여간 이게 자본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중국이 또 이 문화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메가박스를 왜 인수했냐를 보면 결국 중국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할 때 안정적인 배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반도 느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다양한 영화, 정말 소비자들이 그런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영화를 틀었다면 굳이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극장에 그러니까 그 상영이 되는 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 많이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안정적인 어떤 그 유통 그런 부분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확보를 하려면 결국은 극장을 인수하는 어떤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예, 참고적으로 지금 메가박스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네네. 중국계 투자 회사인 오리엔트 스타 캐피탈이 5,150억 원을 제시해서 가장 우선 매수권 행사 또는 동반 매도를 검토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 자, 9944님, 초등학생 딸과 영어 보러 갔는데 핍약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광고가 나오는구나. 1742님, 우리나라 영화 관람비가 비싼 편인가요?
뭐 제가 볼 때 비싸다? 싸다?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화 관람료가 많은 안팎이니까 예. 주말에 이제 만 원인데요. 그게 아주 비싸다라는 불만보다 예를 들면 병들이 영화관은 건물이라든지 저기 이렇게 임대료가 쌀 텐데 예. 거기서도 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맨 왼쪽 오른쪽 자리 예. 그다음에 맨 앞자리도 만 원을 받고 되게 3D 영화관 갔는데 좋습니다. 3D 영화 재밌잖아요. 근데 안경 그 안경 주는데 안경 갖고 간 사람들은 또 돈을 할인 안 해줘요. 예를 들면 그리고 안경 값으로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예를 들면 9,000원이면 훨씬 비싸게 갔잖아요. 만 원에서 예. 막 이런 것들 특히 제일 사람들이 열받아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까 팝콘하고 생수값 이런 예. 거 이런 예. 문제 많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네네.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시죠. 간단하게.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까 아고라의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불만사항이 이번에 많이 직결이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영화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성춘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펑크한 카타르시스 댄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전 세상이 균형을 맞춥니다. 정통 하드보이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양치를 할 때 문지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 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손발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등화약품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영변 원자료를 재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잠잠하면 다시 불거지는 북한 핵 문제. 예, 이거 참 우리의 골치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신유리 출발사야 지금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죠.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